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규모 GPU 클러스터 해답, 엔비디아 DGX 슈퍼팟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엔비디아 진행을 맡은 김지영입니다. 요즘 AI 산업에서 대규모 GPU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GPT-3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 모델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딥러닝 모델은 사람과 헷갈릴 정도로 인공지능 완성도가 높고 또 그만큼 비즈니스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엔비디아 정구형 부장님을 모시고 이런 방대한 크기의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DGX 슈퍼팟이 제공할 수 있는 특장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정구형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엔비디아의 정구형입니다. 저는 엔비디아에서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매니저를 맡고 있고 고객의 GPU 개발자들과 엔비디아의 GPU 개발자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월이었죠. 그 AI HPC 슈퍼컴퓨팅 환경을 위한 데이터 센터 디자인 제안이라는 웨비너를 통해서 이 규모에 따른 GPU 클러스터 구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지난번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1월에는 규모에 따른 GPU 클러스터의 구성의 팁, 즉 소규모, 중간규모, 대규모에 대한 구성 팁을 말씀드렸다면 오늘 웨비나에서는 대규모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번 웨비나는 약 4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 정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신 질문들은 강의가 진행된 후에 선별해서 발표자이신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주신 분들, 또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경품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대규모 GPU 클러스터 해답 엔비디아 DGX 슈퍼팟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에 등록하신 분들의 직책을 살펴보니 왼쪽에 보시는 36분의 실무직을 제외하고 초록색, 연두색, 그리고 파란색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간관리직과 임원분들, 그 이상 분들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직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상단에 있는 6분을 제외하고 옅은 색깔의 왼쪽에 있는 기술 관련직 분들과 오른쪽에 있는 짙은 색깔의 비기술 관련직의 비율이 거의 5대5로 동등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오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1월 웨비나에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에 따른 GPU 클러스터의 구성 팁을 소개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소규모와 중간규모 그리고 대규모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그 각각의 규모에 따른 엔비디아 DGX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워크스테이션 형태의 DGX 스테이션 A100, 그리고 서버 형태의 DGX A100, 마지막으로 DGX A100이 여러 개 이루어진 DGX 팟 또는 슈퍼팟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컴팩트한 사이즈의 DGX 스테이션 A100과 화려한 스펙의 DGX A100 사이에 위치할 수 있는 OEM 서버를 통해서도 저희 엔비디아 GPU 카드의 조합으로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간 규모 이하의 GPU 클러스터 솔루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화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140대의 DGX A100으로 이루어진 DGX 슈퍼팟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GPU 클러스터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이 있는데요. 오프닝에서도 들으셨던 GPT-3라는 모델입니다. GPT-3 모델은 자연어 처리 모델이고 미국에 있는 OpenAI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시리즈인데요. GPT-1부터 3까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주기적으로 OpenAI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바로 파라미터 수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GPT-3의 파라미터 숫자는 약 1,750억 개라고 합니다.
이 장표에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OpenAI는 이 GPT-3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업체의 만장의 GPU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GPT-3 모델이 비즈니스적으로 어떠한 잠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동영상 두 개를 통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방금 보신 것처럼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비디오 화상회의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앞부분에서 보셨던 것처럼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이 실시간으로 화상회의를 하는데 각자 자기의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AI 소프트웨어가 그 중간에서 그 언어를 듣고 자동으로 상대방 언어로 자막을 만들어주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유즈 케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두 명이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말하고 있는 언어가 자동으로 화면 하단에 대화록으로 저장이 되고 심지어 마지막에 보신 것처럼 키워드를 캐치해서 요약되어 있는 회의록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미래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실제 엔비디아가 작년 가을에 발표한 AI 기반의 비디오 컨퍼런싱 플랫폼인 엔비디아 맥신의 소개 영상에서 발췌한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동영상을 보실 텐데요. 이 동영상은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환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TV와 TV에 연결되어 있는 AI 소프트웨어랑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첫 번째 대화 내용보다는 후반부에 나타내는 대화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an I eat for 8 hours before the procedure? 지금 보신 것처럼 사실 대화의 초반 부분에 내가 어떤 시술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시술이 기관지 내시경이라는 것이고 그 시술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집에서 갖고 있는 AI 스피커로도 왠지 비슷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보이는 대화를 유심히 보면 이 환자가 무엇을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시술 8시간 전에는 먹을 수 없다라는 내용은 사실 이 환자의 정보와 이 시술에 필요한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시간으로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AI 스피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통제를 그럼 맞을 수 있냐라고 묻는 질문에는 당신이 가장 마지막에 진통제 맞은 시간이 언제였으므로 지금 맞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심지어 간호사한테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까지 이 자연어 처리 모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엔비디아가 헬스케어 산업에 내놓고 있는 솔루션 패키지인 클라라 중에서 가디언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자연어 처리 모델, GPT-3 모델이 기존의 전통적인 이미지 기반의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의 대표적인 레즈넷 50의 모델의 크기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파라미터 숫자가 약 23밀리언, 즉 2300만 개입니다. 이에 반해서 GPT-2 모델은 8.3빌리언의 파라미터 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약 83억 개, 즉 2300만과 83억 개의 어마어마한 파라미터 수 증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뒤에 말씀드릴 내용을 위해서 잠깐 언지를 해드리면 레즈넷 50 같은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의 실제 파일 크기는 약 100메가바이트가 안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이 모델이 온전히 GPU 메모리 안에 담길 때 필요한 GPU 메모리 풋프린트는 약 120여 메가바이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GPT-2 모델에 비해서 GPT-3 모델의 파라미터 숫자는 훨씬 큼을 알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83억 개에서 GPT-3 모델은 1750억 개 파라미터 숫자를 가지고 있고, 물론 그 크기를 정확히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GPT-3 모델의 실제 파일 크기는 수백 기가바이트, 즉 약 600에서 700기가바이트라고 하는 이야기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진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의 크기가 GPU 카드를 선택할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과 그리고 연구원 분들을 만났을 때 GPU 카드를 선택할 때 있어서 GPU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표는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목적으로 시장에 출시한 GPU 카드들을 GPU 메모리 크기 순으로 정렬한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메모리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A100의 경우 약 80GB인데요. 이미 앞에 설명드렸던 GPT-3 모델은 수백 기가바이트이기 때문에 GPU 한 장에 온전히 담기가 힘듭니다.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들은 다양하겠지만 뭐 5GB에서 20GB 등 지금 현재 출시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용 엔비디아 GPU 카드 한 장에 온전히 담길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즉 모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았을 때 그 딥러닝은 GPU 한 장에 이 모델을 온전히 담길 수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간단히 이 모델의 크기가 작았을 때 딥러닝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딥러닝을 하고자 하는 그 재료, 즉 빅데이터 이미지들을 스토리지로부터 가지고 와서 CPU 옆에 있는, 지금 여긴 보이지 않지만 호스트 메모리에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인메모리 DB에서 GPU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배치 사이즈만큼 가져와서 GPU 메모리에는 내가 학습하고자 하는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을 복사해 놓고 그 이미지들을 하나씩 딥러닝하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딥러닝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약 만 장이 있다. 근데 그러한 만 장을 100개의 배치 사이즈로 나눠서 약 100번의 배치를 돌릴 것이다 라고 하면은 가장 처음에는 1번부터 100번까지의 이미지를 이 GPU에 옮긴 다음에 복사되어 있는 모델을 통해서 이 100번의 아이터레이션을 완료한 후에는 다시 호스트 메모리로 가서 101번부터 199번, 101번부터 200번까지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여기서 다시 배치를 돌리게 되고, 이러한 배치가 100번을 완료하게 되면 총 만 장의 이미지를 모두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구조인데요. 제가 여기에 잠시 화면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학습하는 과정을 보면 뭔가 신경망 같은 레이어가 많이 있고 이것들을 포워드와 백워드를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 목적은 어떠한 사진이 들어왔을 때 이 사진이 무엇이다. 예를 들면 뭐 강아지면 강아지 사진이다 라는 것을 이 잘 훈련되어 있는 인퍼런스 엔진을 통해서 이제 인퍼런스를 하는 것이 비즈니스 목적이 되겠는데요. 그러한 인퍼런스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잘 훈련되어 있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을 잘 훈련하기 위해서 인퍼런스에서 주어지는 데이터의 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즉 빅데이터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준비해 놓고 기존에 있는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해서 수백만 번의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의 파라미터 숫자를 정교하게 수정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과정을 우리는 학습 또는 트레이닝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보시는 과정을 인퍼런스 또는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수많은 강아지들의 사진을 보면서 이 강아지들 많이 가지고 있는 사진의 특징을 또는 패턴을 추출하게 돼서 어떠한 사진이 들어왔을 때 내가 현재 잘 훈련되어 있는 강아지만의 특징과 비교해서 그 비교한 정답지와 같으면 이거는 강아지이다, 그렇지 않으면 강아지가 아니다 라고 하는 추론을 이끌어내게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미지에서 어떠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행렬 연산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포토샵 또는 이미 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을 통해서 사진 편집을 일반 사용자분들도 많이 하시게 되는데 흐리게 한다거나 뭐 날카롭게 한다거나 밝게 하는 등의 이 모든 편집 과정이 사실은 행렬 연산을 기반으로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 왼쪽 아래에 있는 밝게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이 화소, 중앙 화소는 조금 더 숫자를 늘리고 나머지는 0으로 계산을 함으로써 밝게 보이는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고요. 뭔가 날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하는 이 주인공 화소는 5배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를 곱해주고 나머지 분들은 마이너스나 0을 함으로써 그 특정 화소 하나를 부각하는 그런 효과를 이 행렬이 손쉽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행렬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레이어들을 통해서 인풋으로 들어온 이미지의 어떤 특징을 바로 이곳에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게 추출한 특징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지와 비교를 해서 이 정답지에 갖고 있는 강아지의 정답지와 이 추출한 특징이 일치하면 몇 퍼센트 이상 일치하면 이거는 강아지이다. 그렇지 않으면 강아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딥러닝의 추론과 학습의 이제 반복 과정인데요. 사실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천 가지의 사물에 대한 정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개에 대한 상세 종에 대한 클래스 번호가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미 지금 이 순간 나의 목적은 강아지의 상세 종을 분류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굳이 추가적인 재학습 없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ResNet50과 같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정답지를 비교함으로써 바로 추론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비즈니스 과제는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새로운 과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과 쓴 사람을 분류하는 그런 비즈니스 과제라면 이 마스크에 특화되어 있는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왼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을 왼손에 쥐고 오른손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재학습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GPT-3 자연어 처리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 기반으로 된 GPT-3 모델을 사업자인 내가 한국어 시장에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 시장에 공략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미 트레인드 되어 있는 GPT-3 모델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어 언어의 데이터 또는 일본어 언어의 데이터셋을 결합해서 재학습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화면에 돌아와서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미 잘 학습되어 있는 모델일지라 하더라도 고객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프로젝트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에 부합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준비하고 이 준비되어 있는 프로젝트 특화된 데이터셋을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해서 재학습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수백만 번에 걸친 이 파라미터 조정을 통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한국어 자연어 처리 모델 뛰어난 그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모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았을 때 딥러닝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이 GPU 한 장에 온전히 담길 수 있었을 때 보다 빠른 딥러닝을 위해서 우리는 복수개의 GP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미 GPU 한 장에 온전히 담길 수 있는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이 각각 쌍둥이처럼 각각의 GPU에 복사와 붙여넣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후 이 각각의 GPU는 서로 다른 이미지를 통해서 병렬 연산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만 장의 이미지를 한 장의 GPU로 할 때에는 이 한 장에 모두 만 장의 이미지를 학습해야 됐었을 반면 여러 개 복수의 GPU가 있을 때에는 첫 번째 GPU는 1번부터 100번, 두 번째 GPU는 101번부터 200번 이와 같이 100개 단위로 나뉘어서 병렬 연산을 함으로써 더 빠른 딥러닝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각각의 GPU에는 동일한 네트워크 모델이 복사되어지게 되고 그
각각의 GPU가 학습을 해서 얻어지는 이 파라미터의 결과값은 각각의 GPU가 서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딥러닝 중간중간에 서로 GPU가 가지고 있는 딥러닝 파라미터의 수가 업데이트되고 싱크로나이제이션 되는 이러한 일들도 딥러닝 중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말한 딥러닝 방식을 데이터 패럴리즘이라고 합니다. 즉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은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데이터 자체는 서로 다른 GPU에 각기 다른 데이터가 병렬 연산된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게 바로 데이터 패럴리즘인데요. 이러한 데이터 패럴리즘 학습은 누가 이끌어주고 누가 도움을 주게 될까요? 바로 현재 나와 있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 아주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페, 파이토치 또는 텐서플로우와 같은 대중적인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사용자인 내가 GPU 0번과 1번을 GPU 인덱스로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깔끔하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을 GPU ID 0번과 1번에 복사해서 붙여넣게 되고 이미지 100만 장을 그 이분하게 짝수로 절반으로 딱 나뉘어서 반은 GPU 0번에 할당, 나머지 반은 GPU 1번에 할당하는 이 모든 데이터 패럴리즘이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 상당 부분 도와주게 됩니다. 물론 사용자인 연구자가 내가 데이터셋을 조금 다른 비율로 GPU 두 개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 코딩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딥러닝 학습은 이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상당히 의존하고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PU 모델 한 장에 더 이상 모델이 온전히 담기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중요하게 될까요? 바로 모델 패럴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 패럴리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델을 GPU 복수계에 어떻게 병렬적으로 분산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1번부터 뭐 100번까지의 레이어를 갖고 있는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을 1번부터 몇 번까지 GPU 0번에서 학습을 하고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50번부터 100번까지의 레이어는 두 번째 GPU 이렇게 GPU에다가 어떻게 딥러닝 모델을 잘라서 나누어서 학습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델 패럴리즘 학습까지 기존에 있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 100% 지원을 해줄까요? 아쉽게도 현재의 프레임워크에서는 이 모델 패럴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수동적인 매뉴얼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모델 패럴리즘 관련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거대한 자연어 처리 모델을 어떠한 레이어별로 나눌 것인지 심지어 이 왼쪽을 보게 되시면 앞에 보셨던 것처럼 레이어 단위로 수직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 위아래로도 자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네트워크 모델을 어떻게 잘라서 GPU 복수계에 분산할 것인지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뭐 엔지니어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세 개의 GPU를 이용해서 모델 패럴리즘을 구현을 하게 되면 GPU 0번에서 1번부터 30번의 레이어를 학습한 다음에 그 바통을 GPU 1번에 넘겨주게 되면 31번부터 60번, 그 다음에 GPU 2번에서는 61번부터 100번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순차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GPU 1번에 바통을 넘겨줬을 때 GPU 0번은 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GPU 1번의 바통을 넘겨준 직후에 바로 두 번째 파이프라인을 바로 이어줘서 결국 GPU가 모두 놀지 않는 상태를 구현해줘야 되고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구현하는 것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노하우와 그 스킬을 이용해서 구현이 가능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데이터 패럴리즘과 모델 패럴리즘을 수백 개 또는 천 개가 넘는 GPU에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숙제이고 이런 숙제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러한 모델 패럴리즘에 대해서
그 왼쪽에 보시는 디벨로퍼 블로그와 학습 논문지 오른쪽에 보시는 걸 통해서 시장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해야 될 일, 또 다른 중요한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가용한 인프라 상황에 맞는 맞춤식 딥러닝 학습 설정을 조율하는 일입니다. 사실 서버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이 베스터브 커브는 죄송한 부분도 있는 부분인데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는 이미 데이터 서버의 생명 주기에 대해서 이러한 욕조 모양의 베스터브 커브를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즉 라이프 사이클 초기, 도입 초기에는 부득이 장애율이 좀 높아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장애율을 잘 안정화시킨 이후에 뭐 몇 년이고 안정화된 상태에서 쓰다 보면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라이프 사이클 말미에 대해서는 다시 또 장애율이 높아가는 것을 이 베스터브라고 하는 커브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는데요. 즉 도입 초기에는 140대의 DGX-A100이 완벽히 구동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최대한 장애율을 적게 가져가야 되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장애를 해결을 해서 온전한 140대가 온전한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고객한테 제공해야 되는 숙제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부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130대만 가용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125대만 가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과연 140대가 온전히 건강해진 상태를 기다려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이미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슈퍼팟을 그냥 놀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GPT-3 모델도 오픈 AI가 발표한 화이트 페이퍼를 보면 그 버전이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가장 큰 1700억 개의 파라미터를 모두 활용하는 그런 버전도 있지만 그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버전의 GPT-3 모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객이 가용한 인프라 상황이 몇 대인가 그리고 그 가용한 인프라 상황에서 구동할 수 있는 GPT-3 모델은 무엇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결정된 이후에 그럼 현재 가용한 상황에서 지금 이 A라고 하는 버전의 GPT 모델을 어떻게 모델적으로 나누고 데이터적으로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트레이닝 스크립트 또는 인프런스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약 140대의 DGX-A100 그리고 160여 개가 넘는 인피니밴드 스위치와 그리고 케이블, 관리 서버 또는 스토리지 연결된 것과 완전히 동일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스펙을 갖고 있는 어떤 A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이 내일 출시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경우와 오른쪽에 있는 경우 어떤 경우가 이러한 대형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을 학습할 수 있을까요?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러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대형 모델 학습을 위해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왼쪽과 같은 GPT-3 대형 딥러닝 모델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이미 고객께서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큰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엔비디아가 다음과 같은 유관 부서와 유관 업무직을 통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리서치라고 하는 연구기관이 있고 이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어플라이드 테크놀로지 그룹 또는 엔비디아 어플라이드 딥러닝 리서치라고 하는 연구조직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 안에는 엔비디아 디벨로퍼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또는 엔비디아 리서처와 같은 연구보직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시장에 내놓고 있는 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일부분이 하드웨어이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소프트웨어임을 알 수 있는데요. 기술 인력 또한 거의 8할 이상에 해당되는 비율이 소프트웨어 전문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필수로 해야 되는 일들을
저희 엔비디아에서는 이러한 부서와 이러한 업무직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 실제 DGX 슈퍼팟이 구축되어져 있는 사례들에서는 이러한 부서와 업무직이 아주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부분은 바로 인프라 구축 역량입니다. 즉 이러한 앞에 설명드렸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140대의 DGX-A100과 100대가 넘는 인피니밴드 스위치를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온전히 구축하는 역량이 필요한데요. 바로 엔비디아에서는 엔비디아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 역량을 제공해 드립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140D의 GPU 서버 구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GPU 연산 노드와 스위치가 필요한데요. 지난 웨비나에서는 제가 크게 강조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하고 있는 관리 서버 노드 부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 이 오른쪽 부분, 즉 140여 개의 DGX-A100 GPU 연산 노드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많지만 사실 이 왼쪽에 보는 관리 서버의 중요성도 그에 못지않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여기 보면 슬럼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DGX 슈퍼팟이 채택하고 있는 스케줄러가 있는데요. 슬럼 또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스케줄러를 얼마나 잘 이 140개의 연산 노드와 연동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140대를 프로비저닝하기 위해서 어떠한 소프트웨어 스택을 제공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운영 중에 필요한 모니터링 툴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인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어떻게 이 140대와 연동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는 사실 이 140대의 연산 노드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예인 그 딥옵스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오픈 소스를 설명을 드리면 바로 GPU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베스트 프랙티스, 즉 엔서블의 스크립트 모음임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메탈 에저 서비스, 즉 프로비저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메탈 에저 서비스는 사실 네트워크나 그 볼륨, 공유, 스토리지와의 연동 부분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140여 대의 연산 노드를 프로비저닝하고 그에 대한 메탈 에저 서비스 설정을 마치게 되면 그 각각의 위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되고 그 연산 노드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스케줄러 연산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운영 관리 툴인 모니터링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툴과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인 그라파나를 구축하게 되고 그 위에 각각의 개발 형상으로 이루어진 주피터나 텐서플로우 등등의 컨테이너 환경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초기 부트스트랩 디플로이의 긴 과정을 베스트 프랙티스만 모아서 엔서블의 스크립트를 모은 컬렉션이 바로 엔비디아 딥옵스라고 하는 오픈소스이고요. 이러한 딥옵스를 140여 대 옆에 관리 노드에 잘 구현해내고 이거를 통해서 140대를 구축하는 일이 바로 엔비디아 프로페셔널 서비스가 구축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러한 일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엔비디아 프로페셔널 서비스, 즉 MVPS는 무엇일까요? 먼저 MVPS라고 하는 서비스는 엔비디아의 프로젝트 매니저와 엔비디아의 시니어 엔지니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MVPS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구매 전, 그 다음에 구매 후 납품과 구축 과정, 그리고 구축 후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구축 전에는 저희가 리모트로 사이트 서비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DGX 슈퍼팟이 필요로 하는 전력량, 그 다음에 랙 사이즈, 그 쿨링의 용량 등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고객과 상당히 긴밀하게 협업을 하게 되고요. 그런 모든 형상들이 이루어져서 SOW가 정해지면 이제 고객이 PO를 내게 되고 그러한 납품 과정에서는 하드웨어 리드 타임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트래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국내외 구축 사례를 보게 되면 이 140여 대에 해당되는 이 어마어마한 정말 클라우드에서만 접할 수 있는 이러한 GPU 대형 클러스터를 온프레미스 안에 구축하시는데 굉장히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을 통해서 구축이 가능하게 되고 구축할 때에도 여기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피지컬한 부분뿐만 아니라 로지컬한 설정까지 서버와 네트워크 그리고 스토리지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엔드투엔드로 구축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축 후에는 이러한 MVPS 팀들이 자체적으로 엔비디아 서포트 팀, 이제 향후 지원하게 될 엔비디아 유지보수 팀과의 내부 인수인계뿐만이 아니라 그 로컬 고객이나 로컬 파트너에게도 이러한 교육을 진행하게 되고 필요할 경우에는 온사이트나 리모트 헬스 책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설명해드린 이 사람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프라 구축을 저희 MVPS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이었고요. 마지막에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들어오신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DGX 슈퍼팟은 하드웨어 특장점이 가장 강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우선순위를 든 이유는 그만큼 첫 번째, 두 번째 사람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도와 그 다른 업체와의 차별점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하드웨어적으로 엔비디아 DGX 슈퍼팟이 갖고 있는 특장점은 사실 확실한데요. 바로 엔비디아 슈퍼팟을 구성하고 있는 엔비디아 DGX A100이라고 하는 서버가 8개의 인피니밴드 어댑터를 장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대규모 GPU 클러스터 구성에서 지금 강조해드릴 부분은 바로 GPU 연산이고 그 중에서도 GPU 연산 안에 들어가 있는 인터커넥트를 위한 HDR 인피니밴드 어댑터가 서버당 무려 8개나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DGX A100 후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에 해당되는 총 8개의 컴퓨트 패브릭이 멜라녹스 커넥트 X6로 이루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8개뿐만이 아니라 9번째와 10번째의 멜라녹스 커넥트 X6를 통해서 스토리지 패브릭도 인피니밴드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8개의 GPU가 들어있는 DGX A100이 GPU 하나당 온전히 200GBPS에 해당되는 HDR의 싱글 포트 어댑터와 맞물려 있다는 게 딥러닝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버당 4개의 인피니밴드 어댑터가 있을 경우와 서버당 8개의 인피니밴드 어댑터가 있을 경우에는 물론 그 산술적인 연산이지만 네트워크 밴드 위스 이 서버가 다른 서버와 통신할 수 있는 그 통신 다리의 차선 수가 거의 두 배에 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8개가 있기 때문에 4개 대비 그런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두 배라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인데요. 실제 이 대형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을 학습할 때 과연 이렇게 넓게 넓어진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서버와 서버 간에 정말 데이터로 빼곡히 채워지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델 패럴렐리즘과 데이터 패럴렐리즘이 조합이 돼서 이 1100여 개의 GPU에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때에는 모델과 모델 간의 그 웨이트, 즉 파라미터 숫자가 동기화 되어지는 컴퓨팅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 자체가 서로 다른 GPU에 서로 나뉘어져 레이어가 나뉘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2번 레이어의 아웃풋 결과가 다음 GPU, 옆에 있는 GPU의 3번 레이어의 인풋 값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GPU 간의 통신, 그리고 GPU 연산 노드와 연산 노드 간의 통신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엔비디아와 멜라녹스가 함께 제공하고 있는 GPU Direct RDMA 또는 GPU Direct Storage라는 기술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버와 서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용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4개의 어댑터로
처리할 때와 8개의 인피니밴드 어댑터로 처리할 때는 분명히 성능상 그리고 딥러닝 시간상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장의 슬라이드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대규모 GPU 클러스터에 대한 역할이 새롭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대규모 GPU 클러스터의 역할은 보다 많은 연구원들,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클라우드 라이크한 역할이 사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GPU 한 장에 담을 수 있는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을 복수개의 GPU와 복수개의 서버 연산에 병렬로 나눠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동시에 딥러닝을 처리할 수 있었던 역할이었던 반면 지금 이 기존의 역할에 더해서 이제는 이 수백 개에 해당되는 GPU 서버, 즉 천여 개가 넘는 GPU들이 하나의 딥러닝 잡을 이용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그 역량도 뛰어나졌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하나의 잡을 이루기 위한 대형 GPU 클러스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고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엔비디아 DGX 슈퍼팟은 사실 사람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이 엑기스 기술이 조합되어 있는 결정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엔비디아 DGX 슈퍼팟에 대해서 특장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DGX 슈퍼팟에 대한 동영상을 간단히 보면서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부장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동안 시청자분들의 질문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질문 가운데 몇 개를 골라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고급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조를 하셨는데 그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그 엔비디아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사실 이 MVPS는 엔비디아 DGX 슈퍼팟과 함께 생겨난 서비스이고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MVPS가 갖고 있는 중요성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시니어 엔지니어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향후 이 MVPS는 점점 더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에 대한 부분도 MVPS의 서비스 항목 중에 하나로 이제 새롭게 생겨날 예정이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이러한 MVPS의 견적 아이템을 어떠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가격도 분명히 고려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향후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견적 선택지를 통해서 이러한 엔비디아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직접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고 국내 파트너사들을 통해서 받는 방법은 없는지 또 궁금해하셨어요. 네, 이 질문도 상당히 이제 현실적인 질문이고 정말 예리한 지적이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저희가 MVPS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중에 또 다른 방향 하나,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로컬 파트너를 교육을 시키고 강화해서 파트너가 로컬에서 실제 고객과 두텁게 쌓여있는 관계를 통해서 고객을 이끌고 MVPS는 뒷단에서 파트너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모델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가격과 성능과 경험,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NPN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파트너 네트워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엔비디아 DGX 슈퍼팟에 대한 구축 노하우를 로컬 파트너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MVPS는 후선 지원을 받고 현장에서는 로컬 파트너를 통해서 지원받는 그러한 모습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계획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DGX A100에 장착할 수 있는 인피니밴드 어댑터가 8개라는 점이 딥러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OEM 서버와의 비교와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미 8개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발표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 이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엔비디아는 전통적으로 OEM 서버와의 협업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성장하고 있고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OEM 서버가 제공해 주지는 못하는 그런 새로운 딥러닝 모델 유즈케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DGX 슈퍼팟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 서버당 반드시 모든 딥러닝이 8개의 인피니밴드 어댑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따라서 소규모나 중간 규모에 있어서는 이런 화려한 스펙의 DGX A100뿐만 아니라 최적의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OEM 서버의 형상과 그 형상에 맞는 엔비디아 GPU 카드의 조합으로도 충분히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OEM 서버와의 협업도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강화하고 강조해 나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엔비디아 DGX 슈퍼팟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엔비디아가 만들어 놓은 이 DGX 슈퍼팟이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견본으로 삼아서 중간 규모의 아키텍처를 이를 응용해서 최적의 솔루션으로 OEM 서버와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숙제도 저희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고 현재 OEM 서버들과도 활발히 협업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도 또 뭐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몇 개만 더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 엔비디아 DGX에서 GPT-3를 사용하기 위해 이제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되는지 물어보셨거든요. 네, 일단 GPT-3 모델을 위한 특별한 라이브러리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딥러닝을 위한 기본 라이브러리, 예를 들면 뭐 CUDA라던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TensorFlow, PyTorch와 같은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위한 컨테이너를 저희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GPU 클라우드라고 하는 NGC에서 웹사이트에서 이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딥러닝 환경은 모두 이 DGX A100 또는 DGX 슈퍼팟이 고객에 납품이 되었을 때 이미 프리빌트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프리빌트 되어 있는 딥러닝 개발 환경 위에서 GPT-3를 위해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엔비디아 리서치 연구원분들과 엔비디아 데브텍, 디벨로퍼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분들이 나서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때는 고객과의 협업을 통해서 뭐 GPT-3 모델을 학습할 것인지, 뭐 메가트론을 학습할 것인지, 아니면 GPT-2를 학습할 것인지, 또는 버트를 학습할 것인지 협업을 한 이후에 그 대형 모델에 맞는 트레이닝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레이닝 스크립트 안에는 어떻게 이 대형 모델을 GPU 수백 개에 분산할 것인지, 그리고 데이터 패럴리즘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노하우가 이러한 스크립트 또는 구현의 영역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답변을 요약해 드리면 기본적인 딥러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형상은 이미 고객사에 납품될 때 이루어져 있다. 다만 이 위에서 대형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선 저희가 기간을 두고 엔비디아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고객과 협업을 통해서 그러한 수작업을 도움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또 한번 볼게요. 현재 대규모 GPU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엔비디아의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대형 GPU 클러스터에 대한 수요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CSP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다수의 고객한테 대형 GPU 클러스터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이 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CSP로부터 얻는 비즈니스 크기 규모와 온프레미스로부터 얻는 비즈니스 크기 규모가 거의 대등할 만큼 CSP들에게 이제 대형 GPU 클러스터를 제공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많은 수천 명의 연구원들을 담고 있는 온프레미스 고객이 적지만 이제는 이 대형 클러스터 하나를 통해서 하나의 잡을 수행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 모델이 그 크기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수요인데요. 이러한 수요들은 사실 그 CSP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온프레미스에서 충분히 누리실 수 있고 누리기 원하는 그런 고객의 수요가 많은데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대형 GPU 클러스터들에 대한 온프레미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반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매니저 역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갖고 있는 전략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정리한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 슬라이드의 가장 밑에 부분 한 두 줄 정도만 뭐 GPU, 스위치, 서버 등의 하드웨어이고요. 한 90%의 초록색 영역, 나머지 흰색이 아닌 초록색 영역 모두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전략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부분을 사람과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고객들한테 도움을 드려서 이 고객분들이 온전히 이 하드웨어 GPU를 잘 쓰실 수 있게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엔비디아 GPU와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편안하게 그리고 온전히 쓸 수 있게 도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의 기술 인력의 많은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 인력이고요. 저는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매니저로서 고객분들의 개발자분들이나 그 GPU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듣고 그거의 비즈니스 가치와 그 요구 얼마나 이제 기술적으로 어려운지를 들은 다음에 내부에 있는 고급 개발자 인력분들을 같이 이제 협업을 할 수 있을지 말지를 판단을 한 후 내부 논의를 통해서 고객의 프로젝트 팀과 내부 개발자들을 서로 연결시켜드려서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1년 동안 협업 프로젝트를 하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온전히 GPU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HPC 네트워킹을 위해서 이더넷이 아닌 인피니밴드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뭐 HPC 네트워킹을 위해 이더넷 또는 인피니밴드 트렌드가 공유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1월 웨비나에서도 이 질문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HPC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그 규모에 따라서 이제 컴퓨터 패브릭을 이더넷으로 정할 것인가 아니면 인피니밴드로 정할 것인가, 그리고 연산 노드와 스토리지를 잇는 스토리지 패브릭을 이더넷으로 할 것인가 인피니밴드로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결정 포인트입니다. 시장의 그 트렌드와 이제 경험상으로 놓고 보면 컴퓨터 패브릭, 즉 GPU 연산 노드와 GPU 연산 노드끼리의 연결은 사실 인피니밴드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딥러닝 뭐 10시간 또는 8시간의 연산 중에 그 GPU 연산 노드들 간의 데이터 트래픽이 굉장히 활발함을 알 수 있는데요. 그에 반면 스토리지 패브릭 같은 경우는 DGX 슈퍼팟은 인피니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더넷을 사용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GPU Direct RDM이라는 기술이 이더넷에서는 로키, 즉 이 질문해주신 분께서 잘 말씀해주셨는데 RDMA Converged Over Ethernet이라고 하는 RDMA Over Converged Ethernet이라고 하는 로키라고 하는 기술이 이더넷에 있습니다.
다만 그 실질적인 인피니밴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GPU 다이렉트 RDMA와 로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RDMA 간의 성능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능 차이까지도 양보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적다라고 하면 실제 저희 DGX 파드의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보면 컴퓨터 패브릭과 스토리지 패브릭을 모두 이더넷으로 채택한 그런 레퍼런스 아키텍처도 있고 컴퓨터 패브릭은 인피니밴드, 그다음에 스토리지 패브릭은 이더넷으로 채택한 레퍼런스 아키텍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딥러닝의 워크로드가 얼마나 강한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워크로드가 GPU와 GPU 사이의 통신에 비중이 있는가 등을 살펴본 다음에 이더넷을 쓸지 또는 인피니밴드를 쓸지를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보면 지난 1월 달에 나왔던 질문들 중에 있었던 것들 같은데 엔비디아 DGX 슈퍼팟 배치를 할 때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전부 개편하거나 증설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성해야 좋을지 물어보셨어요. 네, 이 부분도 이제 분명한 고민사항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불과 한 달 이내에 엔비디아가 DGX 슈퍼팟의 또 다른 버전의 화이트페이퍼를 시장에 내놓았고 그건 바로 DGX 슈퍼팟 데이터 센터 디자인 가이드라고 하는 백서입니다. 여기에는 순전히 딥러닝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쏙 빼고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전력량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항온항습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역량을 만족시킬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의 MVPS의 사이트 서베이와 사전 논의가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 그러한 사이트 서베이를 통해서 고객의 현재 전산 환경을 변경하지 않는 형태에서 몇 대의 규모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그 결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 백서와 저희 MVPS의 구매 전 사전 협업을 통해서 그런 의사결정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저희 엔비디아가 이제 CEO, 젠슨 황 CEO가 이 DGX 슈퍼팟을 설명할 때 어떤 설명을 드리냐면 이제 제품의 단위는 GPU 카드도 아니다. 그리고 DGX 카드 8개를 담고 있는 서버와의 하나의 단위도 아니다. 이제 현재 AI 시대에서의 제품의 단위, 프로덕트 단위는 바로 데이터 센터 레벨이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바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하나의 단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140대 규모의 어떻게 보면 정말 소규모 데이터 센터를 귀사가 갖고 있는 현재 상황에 맞게끔 디플로이하는 게 저희의 이제 숙제 중에 하나이고요. 새로운 그 구축에 맞게끔 또 저희가 가이드해드리는 것도 저희의 숙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아까 초반 질문에서 한번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교육에 관한 네.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전문적 역량을 기르려면 전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엔비디아에서 관련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해 주는지 물어보셨거든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네, 사실 이 질문도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희가 아마 본 웨비나에서 이 몇 주 전에 진행한 엔비디아 웨비나 저는 아니었는데요. 저희 엔비디아 과정 중에 DLI라고 하는 딥러닝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딥러닝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엔비디아가 제공하고 있는 DLI를 오는 4월에 진행될 GTC 스프링에서도 경험하실 수 있고 상시적으로도 저희 엔비디아 엔터프라이즈 코리아의 DLI 커리큘럼을 참고하시면 그러한 교육의 기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답변 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후에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장님 이제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지난 1월에 이어서 이렇게 또 한 달여 만에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대규모 GPU 클러스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시장에 좋은 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대규모 GPU 클러스터 해답 엔비디아 DGX 슈퍼팟 웨비나 마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